1945년은 기독교인들에게 아주 의미 있는 해입니다. 왜냐하면 미국에서 인류 역사상 나타나기 쉽지 않은 세 명의 위대한 설교자들이 한 번에 등장한 해이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 인물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빌리 그레이엄입니다. 이분은 27살에 설교를 하기 시작했는데 이 젊은 나이에 무려 3만 명에게나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가 가는 곳마다 사람들은 빌리 그레이엄이 이 시대 최고의 설교자다, 그는 영혼을 살리는 설교를 하는 영적 지도자이다 라는 소문이 미국 전역에 퍼지게 됩니다. 두 번째 인물은 척 템플턴입니다. 이 사람은 빌리 그레이엄보다 훨씬 인정을 받은 사람입니다. 이 사람의 설교를 하는 모습을 보고 미국의 한 신학교 총장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는 인류 역사상 가장 설교를 잘하는 사람을 지금 우리의 눈으로 보고 있다 라고 말입니다. 세 번째 인물은 브론 클리포드입니다. 이 사람은 앞에 두 사람을 능가하는 최고의 설교가였습니다. 브론 클리포드가 얼마나 설교를 잘했느냐 하면 어느 대학에서 설교를 하는데 그 대학교 총장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설교하는데 방해되면 안 되니 학교에서 소리나는 모든 물건들은 다 꺼버리시오. 그 정도로 설교를 잘했습니다. 그런데 5년, 아니 10년 뒤 이 세 사람의 인생의 결과가 많이 달랐습니다. 아까 두 번째 척 템플턴은 점점 하나님과 멀어졌습니다. 돈 버는 것이 좋아서, 세상의 것이 좋아서 신문 사설을 쓰기 시작했고 방송에 출연해서 말하기를 좋아했습니다. 그러다가 1950년대에 들어서는 신앙을 아예 버리고 교회에 나가지 않게 되었습니다. 제일 비참한 것은 브론 크리포트, 세 번째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마약과 술에 빠져서 자신의 아내와 아이들을 제쳐두고 35살의 나이로 여인숙에서 홀로 쓸쓸히 죽었습니다. 세 명의 설교자는 처음 등장했을 때 다 위대했고 사람들에게 많은 칭송을 받았지만 하나님께 끝까지 쓰임받은 사람은 단 한 명, 우리가 지금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빌리 그레이엄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도 처음과 끝이 다른 왕이 한 명 등장합니다. 바로 이스라엘 첫 번째 왕인 사울입니다. 특별히 우리가 읽은 사무엘상 15장은 하나님께서 사울을 버리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왜 사울을 버리셨을까요? 사실 사울은 외모도 출중하고 백성들에게 칭송받던 인물이었습니다. 사무엘상 9장 2절의 말씀을 보면 기스에게 아들이 있는데 그의 이름은 사울이요 그는 준수한 소년이라, 이스라엘 자손 중에 그보다 더 준수한 자가 없고 키는 모든 백성보다 어깨 위만큼 더 컸다라고 말씀합니다. 사울은 이스라엘에서 가장 키가 크고 으뜸가는 잘생긴 남자였습니다. 외모뿐만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많은 백성들도 사울을 참 많이 좋아했습니다. 사무엘상 10장 24절을 보면 사무엘이 모든 백성들을 불러서 말합니다. 여러분, 이분이 여호와께서 왕으로 뽑은 사람입니다. 이스라엘에 이만한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라고 사무엘이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했더니 모든 백성들은 너무나 기뻐서 사울왕 만세! 라고 외쳤습니다. 사울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이었습니다. 사람들이 세운 것이 아닌 하나님이 사울을 지목하여 그를 왕으로 선택하셨습니다. 사울의 등장은 참 화려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 키가 크고 외모도 준수하고 사람들은 사울이야말로 자신들을 잘 이끌어줄 지도자라고, 리더라고 기대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이스라엘 첫 번째 왕이 바로 사울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사울을 향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무엘상 15장 11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하노니 그가 돌이켜서 나를 따르지 아니하며 내 명령을 행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하신지라.
사무엘이 근심하여 온 밤을 여호와께 부르짖으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사울을 왕으로 세우신 것을 후회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후회한다는 말은 이 말씀에서 한 번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15장 35절에도 여호와께서 사울을 이스라엘 왕으로 세우신 것을 후회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울의 등장은 참으로 화려했지만 하나님께 끝까지 쓰임받지 못하고 결국 버림받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 끝까지 쓰임받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 끝까지 사용하시는 사람은 겸손한 사람입니다. 사울은 어땠을까요? 우리 함께 살펴볼게요.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기름을 부어 왕으로 삼으시고 사울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15장 2절과 3절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아말렉이 이스라엘에게 행한 일, 곧 애굽에서 나올 때에 길에서 대적한 일로 내가 그들을 벌하노니 지금 가서 아말렉을 쳐서 그들의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고 진멸하되 남녀와 소아와 젖먹는 아이와 우양과 낙타와 나귀를 죽이라 하셨나이다 하니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명령하셨습니다. 아말렉 족속을 완전히 진멸하라. 사울은 그 말씀대로 싸울 수 있는 백성을 소집하고 사울은 아말렉 왕 아각을 사로잡습니다. 그리고 아말렉의 모든 백성들을 진멸하여 승리를 합니다.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승리를 했으니 백성들도 아주 기분이 좋았을 겁니다. 그리고 백성들은 그들의 왕인 사울을 칭송했을 겁니다. 사울은 또 얼마나 기분이 좋았을까요? 그런데 사울은 여기서 한 가지 죄를 범합니다. 12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사무엘이 사울을 만나려고 아침에 일찍이 일어났더니 어떤 사람이 사무엘에게 말하여 이르되 사울이 갈멜에 이르러 자기를 위하여 기념비를 세우고 발길을 돌려 길갈로 내려갔다 하는지라. 아멘. 사울은 갈멜에 자기를 위하여 기념비를 세웁니다.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승리를 한 후 자기를 위하여 기념비를 세웁니다. 자기를 위해 기념비를 세운 사울은 자신이 여호와의 명령대로 잘 행하였다라고 자화자찬합니다. 사울은 무엇을 잘못했는지 전혀 자각하지 못했습니다.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승리한 것은 하나님께서 승리하게 하게 하신 거고 하나님의 전쟁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고 감사를 드려야 합니다. 그런데 사울은 전쟁의 승리를 자신에게 돌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 기념비를 세우고 하나님의 일에 내 이름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사울은 그렇게 교만한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먼저 사울은 성령 충만한 사람이었습니다. 사무엘상 10장 6절에 보면 사울에게 하나님의 영이 크게 임했고 7절에도 하나님이 사울과 함께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9절에 보면 하나님이 그런 사울에게 새 마음을 주셨으며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여 예언을 하기도 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울은 하나님 말씀에 늘 귀 기울이고 순종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새 영을 주시고 늘 함께 하셨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사울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여 주시고 그래서 이스라엘의 왕으로 높여주셨습니다. 또한 사울은 원래는 굉장히 겸손한 사람이었습니다. 사무엘상 10장 20절에서 22절의 말씀을 보면 사무엘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스라엘 모든 지파를 앞으로 나오게 한 후 왕이 될 사람을 뽑기 위해 제비뽑기를 합니다. 지파들 가운데 베냐민 지파가 뽑히고 그 안에 마드리의 가족이 뽑히고 그 중에 기스의 아들 사울이 뽑혔는데 아무리 찾아봐도 그 자리에 사울이 보이질 않습니다. 사람들이 두리번 두리번 해도 사울이 보이질 않습니다. 하나님, 사울이 뽑혔는데 이스라엘의 왕으로 뽑혔는데 그 사울이 보이지 않습니다. 여기에 와 있습니까? 라고 백성들이 물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저기 진보따리 사이에 숨어 있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사울은 왕이 뽑히는 그 정말 중요한 순간에 그 자리에 없었습니다. 사울은 짐꾸러미 사이에 몰래 숨어 있었습니다. 사울은 왠지 자기가 될까봐 두려웠습니다. 사울은 생각합니다. 나는 왕이 될 제목이 아닌데 내가 되진 않을 거야. 날 할 수 없어. 그 자리를 피했습니다. 사울은 왕에 대한 욕심도 없었고 겸손했습니다. 그런 겸손한 사울을 하나님은 높여주시고 이스라엘 왕으로 선택하셨습니다.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이렇게 성령 충만했고 하나님이 영이 함께 하신 사울이 늘 겸손했던 사울이 점점 하나님과 멀어졌습니다. 사울의 마음에 교만이 있고 높아지려는 마음이 있고 하나님이 아닌 나의 의를 높였더니 하나님은 사울을 왕으로 세우신 것을 후회하신다라고 말씀하시며 그를 버리십니다. 우리도 이와 같습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이 아닌 나를 높이는 교만한 마음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더 이상 쓰실 수가 없습니다. 우리 자신 한번 살펴봅시다. 오늘 주일에 하나님께 나아오기까지 한 주간의 삶을 한번 돌아봅시다. 나의 말씀 생활과 기도 생활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주님이 내 인생과 가정의 주인이며 왕이십니다 라고 입술로 고백하면서 말씀과 기도의 생활에서 멀어져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 나는 하나님께서 아버지께서 붙들어 주시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나를 오늘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라고 하나님 앞에 겸손한 사람,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낮아지는 사람, 하나님 앞 말씀 없이는 제가 안 된다고, 내가 안 된다고, 우리 가정이 안 된다고, 우리의 자녀가 안 된다고 그렇게 붙드는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끝까지 쓰실 줄을 믿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쓰시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입니다. 15장 1절을 보면 사무엘이 사울에게 말합니다. 왕이시여, 하나님께서 나를 당신에게 보내어 당신에게 기름을 붓게 하셨습니다. 이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으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으십시오. 사울은 하나님 말씀을 잘 들었을까요? 사무엘상 15장 17절에서 19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왕이 스스로 작게 여길 그때에 이스라엘 지파의 머리가 되지 아니하셨나이까? 여호와께서 왕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을 삼으시고 또 여호와께서 왕을 길로 보내시며 이르시기를 가서 죄인 아말렉 사람을 진멸하되 다 없어지기까지 치라 하셨거늘 어찌하여 왕이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하고 탈취하기에만 급하여 여호와께서 악하게 여기시는 일을 행하였나이까? 아멘. 사무엘은 말합니다. 왕이시여,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겸손할 때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시고 아말렉 모든 사람들을 진멸하라고 하셨는데 왜 하나님의 목소리를 청종하지 않으셨습니까? 라고 말합니다. 사울은 하나님의 목소리를 청종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습니다. 23절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하니. 사무엘이 계속 사울에게 말합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실 겁니다 라고 말합니다. 사울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고 하나님 말씀을 잊어버렸습니다. 사울 하나님 말씀, 하나님의 목소리를 듣지 않고 다른 것을 들었습니다. 14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그러면 내 귀에 들려오는 이 양의 소리와 내게 들리는 소의 소리는 어찌 됨이니까 하니라. 사울은 하나님 목소리를 듣는 것보다 양의 소리와 소의 소리를 들었습니다. 아말렉의 모든 것을 진멸하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그 말씀을 청종하지 않고 눈에 보이는 좋은 것들에 눈이 갔습니다. 양과 소를 진멸하려고 보니까 너무 죽이기에 아까웠습니다. 욕심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고 그것들을 남기고 사무엘에게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저는 하나님 말씀을 들었지만 그 중에서 제일 좋은 소와 양을 남겨둔 것은 하나님께 제사드리려고 한 것입니다. 저는 하나님 말씀대로 행했습니다 라고 변명을 합니다. 이 말을 들은 사무엘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22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하나님은 제사를 받는 것보다 그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더 좋아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말씀대로 행하는 자를 기뻐하신다라고 말하는 사무엘에게 사울이 결국에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24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과 당신의 말씀을 어긴 것은 내가 백성을 두려워하여 그들의 말을 청종하였음이니이다. 사울은 맞습니다. 제가 하나님께 죄를 지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았습니다. 백성들이 두려워서 그들의 말을 들었습니다 라고 고백했습니다. 사울은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지 않고 양과 소의 소리를 들었으며 백성들이 두려워 그들의 소리를 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다른 것에 귀 기울이기 전에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그대로 순종하는 것을 기뻐하십니다. 그렇게 순종하는 자를 높여주셔서 하나님께서 귀하게 사용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하나님이 귀하게 쓰신 사람이 있습니다. 불의 전차라는 영화인데요. 성도님들께서도 여러 번 들어보셨을 법한 실화 이야기입니다. 1924년 제5회 프랑스 올림픽 때의 일입니다. 당시 영국이 굉장히 든든했는데요. 왜냐하면 100m 경기에서 최고 기록 소유자인 에릭 리들이라는 선수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누구도 이 사람이 금메달을 딸 것을 의심하지 않았기 때문에 연일 신문과 방송에서는 보도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에릭 리들 이미 금메달 땄다. 영국 이미 육상 금메달 하나 추가. 그런데 이 금메달 유력자가 갑작스레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저는 프랑스 올림픽에서 달리지 않겠습니다. 그 말을 들은 영국이 발칵 뒤집혔습니다. 아니 왜 그러십니까? 나라를 위한 일인데 갑자기 왜 그러십니까? 에릭 리들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저는 선교사의 자녀입니다. 100m 경기 일정이 주일에 있기 때문에 저는 뛸 수가 없습니다. 이 말을 하고 굉장히 유명한 명언을 남기는데요. 저는 주일에는 달리지 않습니다. 결국 그는 100m 경기에 출전하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이 손가락질하며 욕합니다. 미친놈이고 매국노라고. 그리고 짐을 싸서 영국으로 돌아가려는데 한 가지 사건이 터집니다. 400m 동료 선수가 갑자기 몸이 아파서 기권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갑자기 400m를 에릭 리들이 대신 뛰게 되었습니다. 100m 경기 때는 그렇게 믿고 환호하던 영국인들이 팔짱 끼고 콧방귀를 끼며 이야기합니다. 그 당시 경기를 중계하던 캐스터들도 아니 100m가 주력인 선수가 400m 나온다고 달라지겠어? 라고 비아냥댔습니다. 그런데 코치가 에릭 리들이 400m 경기에 나간다고 하니까 성경 말씀을 적어서 쪽지 적어서
에릭들의 손에 쥐어주었습니다. 바로 사무엘상 2장 30절의 말씀인데요. 거기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이 말씀을 보고 에릭이 울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부족하지만 말씀에 제가 순종했습니다. 제가 부족하지만 하나님의 뜻을 따랐습니다. 저를 도와주세요. 그렇게 기도하며 400m를 달렸습니다. 그가 결승점에 들어왔을 때 47조 6이라는 숫자와 함께 그 밑에 빨간색으로 글씨가 씌어지게 되었는데요. 세계 신기록. 이 이야기는 실화입니다. 그리고 에릭 리들은 나중에 중국의 선교사로 파송이 됩니다. 이 사람은 하나님의 이름을 얼마나 영광되게 했습니까? 그는 어떻게 왜 이렇게 쓰임받았을까요? 다른 소리가 참 많았습니다. 주변 사람들의 소리가 많았고 방송 매체의 소리, 친구의 소리, 가족의 소리가 너무나 많았습니다. 그러나 에릭 리들의 귓가에서 가장 크게 들리는 소리는 한번 따라 말해볼까요? 하나님의 목소리가 가장 크게 들렸다. 에릭 리들에게는 하나님의 목소리가 가장 크게 들렸기 때문에 그 목소리에 반응할 수 있었습니다. 사울은 하나님의 목소리보다 소의 울음소리, 양의 울음소리가 더 크게 들렸습니다. 백성들의 소리가 더 크게 들렸고 그들의 소리를 두려워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하나님과 점점 멀어졌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일에 자기에게 공을 돌렸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목소리를 들읍시다. 다른 소리 듣지 말고 여호와의 목소리를 들읍시다. 세밀한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입시다. 우리도 살아가는 동안에 또 신앙생활하는 가운데 동일한 경험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 목소리가 희미하고 약해져서 잘 들리는 것 같지가 않습니다. 세상의 소리가 너무 커서, 내 마음의 소리가 너무 커서 하나님 소리가 잘 안 들리기도 합니다. 매일 기도하고 말씀 붙들어도 세상의 소리에 넘어지기도 합니다. 저에게는 6개월이 채 되지 않은 딸아이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희 부부의 기도를 들으시고 아이를 주셨습니다. 기도의 응답이었기 때문에 임신 기간 내내 입덧이 10달 내내 심해서 병원에 애 낳으러 갈 때까지 토를 할 정도였는데요. 그런데도 늘 감사했습니다. 그러던 중에 임신 4개월쯤 됐을 때 기형아 검사를 했습니다. 요즘 병원에서는 임신 4개월쯤 되면 기형아 검사를 필수로 합니다. 검사를 했는데 의사 선생님께서 기형아가 될 확률이 높다라고 하셨습니다. 그 소리를 듣자마자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하나님, 왜 저에게 이런? 이라는 기도가 바로 나왔습니다. 걱정과 불안감이 제 온몸을 감싸 안았습니다. 그런 저에게 남편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아기야. 걱정 마. 하나님이 우리 기도를 들으시고 건강한 아이 주실 거야. 라고 저를 위로했습니다. 의사의 말 한마디에, 정말 말 한마디에 불안과 걱정이 한가득 생겼다가 다시 남편의 말로 하나님께서 주셨던 말씀이 다시 생각이 나고 제 마음에 자리 잡았던 불안과 걱정이 싹 사라지고 그 자리에 평안으로 가득 채워졌습니다. 물론 지금은 아주 건강하게 잘 자라고 있습니다. 우리 신촌교회가 다른 어떤 소리보다 하나님의 소리를 더 크게 듣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늘 하나님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며 말씀에 순종하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또 내 주위에 어떤 이가 넘어져 있다면 남편이 제게 했던 것처럼 하나님 말씀으로 위로하고 격려하는 신촌교회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으로 위로하고 격려하는 우리 교회의 모습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참으로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변에는 참 많은 소리들이 있습니다. 우리를 기쁘게 하는 소리도 있고 화나게 하는 소리도 있습니다.
그런 모든 소리들 가운데 하나님의 소리가 가장 크게 듣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매일 말씀 묵상을 통해서 들리는, 그리고 새벽마다 밤마다 부르짖는 기도를 통하여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목소리, 그 세밀한 음성에 귀 기울이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겸손히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 나의 주인님으로 인정하고 그분의 목소리를 청종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귀하게 높여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께 영광드리고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우리 신촌교회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